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네, 반갑습니다. 주님 성모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부족한 저의 이 몸을 통해서 전해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나지성지 바르게 알기 23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천 마구간, 이곳을 누천 마구간이라고 표현하셨고, 2000여 년에 베들레헴도 누천 마구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등하게 표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음에는 구원 방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구원 방주가 가는 곳은 하늘항구입니다. 하늘항구가 어떤 곳인지, 또한 마지막 날, 어떠한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또한 천상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상의 면류관, 천상의 벌계관,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저희들이 면류관을 받을, 또 천상의 월계관을 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도록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이 받을 상, 또 어떠한 자녀들인지, 또한 작은 영혼, 즉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도와서 일하는 자녀들은 어떠한 하늘의 큰 상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2000년 전에 겪었던 십자가의 선앙과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한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도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누천 마흑간, 초라하고 누천 마흑간인 이곳을 찾아와 기도하는 너희 모두를 무한히 사랑한단다. 2006년 5월 6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닌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 누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누천 마흑간인 이곳을 찾아온 모든 자녀들에게 베들레헴 마흑간에서 아기 예수께 먹였던 젖을 영적으로 먹게 하여 줄 것이며 나의 망토 안에 피신시켜 평화를 누리게 하리라. 97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누천 마흑간을 지금 베들레헴 마흑간, 누천 마흑간 이곳 같은 표현을 하시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통해서 인류구원사업을 시작하셨고 이곳에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그 표현이라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사업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기 모여있는 자녀들을 택하고 또 이 자녀들이 바로 구원사업의 일을 동참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모님의 영적인 젖을 먹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곳 누천 마흑간을 통해서 성심의 비밀, 성모님의 성심의 비밀을 알도록 해주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에서는 딱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심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거기, 바로 이곳입니다. 나주성진 이곳을 통해서 내 성심의 비밀을 너에게 알도록 하여 나를 찾는 누구에게나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표지가 되게 하겠다. 91년 11월 1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기쁨과 사랑과 평화,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가는 표지가 되게 하겠노라고 이 표현을 하셔요. 종종 천국을 말씀하실 때 기쁨과 사랑, 평화만이 그득한 곳,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사랑, 평화가 찼을 때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천 마흑간에 계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위로자이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또한
우리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떠한 재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악마의 어떠한 큰 위험과 더불어서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나라로 향해가는 구원의 방주라. 홍모님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모두를 초대하여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우셨으니 2006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에서 구원 방주에 태웠다. 그러나 태웠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죠. 왜 아닙니까? 구원방주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내린 일이 없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고 실천하여라. 2006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무사히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왕국은 바로 너희들만이라도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마리아의 방주의 길이로 헤매는 양떼들을 모두 태우고 하늘왕국에 도달시켜라. 2000년 11월 1일 예수님 말씀인데 저희들의 역할을 지금 다시 한번 상식에서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목자분들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소수의 목자들 많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많은 목자들이 지금 계속에 휘둘러가고 있고 진리를 잘 탐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저희들만이라도 길 잃어버린 양떼들을 태우고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들만이라도 내 어머니만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눈물과 피눈물과 향유와로서 견전과 사랑과 우정을 직접 보여주시며 호소하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어머니가 마련한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길리로 헤매는 양떼들을 모두 태우고 하늘 항구에 도달시켜라. 저희들만이 아니라 정말 그간무도한 이들까지도 태우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하늘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받아들여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90년 11월 1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성모님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임정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하늘한국에 도달시키겠다고 93년 2월 6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성모님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첫 토요일 신심을 지금 여기서 나주 성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첫 토요일날 저희 철학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십자가의 길 기도도 있고 묵주기도도 있고 또 율리안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전되는 시간도 있고 또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한 성모님의 원의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임정의 순간에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하늘왕국에 도달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일처하여 일할 때 임정을 맞이하게 된다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영혼, 즉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셔가지고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가는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저희들이 육적으로 그 안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와 같이 성모님 말씀대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일치했었을 때 그러고 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게 되는 은총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메시지를 통틀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2008년 3월 1일 예수님과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마리아의 구원방주 수도자 2008년 8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영광의 화관을 받으실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마리아의 구원방주 수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남자 수련자, 여자 수련자분들 모두 그만큼 지금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구원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일체 안에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를 때 2010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일체 안에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를 때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율리안님에 관련되는 겁니다. 율리안님과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 저희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주를 선택해서 나주로 오시는 분 함께 기도하죠.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고. 또한 율리안님과 일치하여 일하는 영혼들 또 일치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일치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함께 일치해서 일하는 영혼들 2016년도 2월 17일 날 성모님 말씀이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져 천상 낙원에서 월계관을 받았으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아멘. 기도하는 자녀들 물론 일하는 영혼들은 다 기도도 합니다. 주시는 상급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져 월계관을 받았습니다는 것. 그만큼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 그러면 진리를 가로막고 오류를 퍼뜨리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8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반드시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될 것이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마귀의 축으로 전락한 목자들이 끝내 주님과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2011년 4월 20일 날 예수님 말씀이세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낙태와 살인 이웃을 판단하거나 험담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2014년 4월 18일 천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발을 타오르는 구더기와 들끓는 바다라고 마지막 날.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낙태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일삼는 자는 계속해서 저지른다는 거예요. 낙태와 살인 이웃을 판단하며 험담하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은 바로 구더기가 들끓는 영원한 불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해서 다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의 문은 세상 자녀들에게 겟세마니와 갈바리아의 고통과 징벌이 다가오지만 작은 영혼들의 기도, 봉헌, 피하는 노력으로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92년 12월 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 천국의 문이 열릴 때 가슴 치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구원방주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향하면서 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고 이 자리에서 영성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율리안님으로부터 양육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날 천국이 활짝 열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의 황하를 받게 되는 자녀
양간의 화가. 그것은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고 지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된 삶을 영위하는 자녀라고 2002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된 삶을 영위하는 자녀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목적으로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녀들에게 영광의 화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못하게끔 지금 오늘도 그렇지 못고 또 첫 토요일날도 그러고 항상 이곳 순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가 따른다는 것은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들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정말 직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려움과 그렇지만 고통과 험담과 미움과 박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의 화관을 받게 될 자녀는 마리아공방주 수도의 초석이 된 자녀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천상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이십니다. 메시지에는 면류관이 나오고 월계관이 나옵니다. 다릅니다. 그 관이. 사전에 보면은 면류관은 국가의 큰 제사 때나 왕위 때 오를 때 썼습니다. 왕이 이승할 때 왕의 어떤 큰 위엄을 내리면서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월계관은 우리가 우승을 할 때 쓰는 월계관입니다. 각각의 이 관의 차이가 있고 어떤 때 월계관, 어떤 때 면류관을 주시는지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천상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자녀는 크고 작은 그 고통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봉헌하며 성모님을 따를 때입니다. 크고 작은 그 고통,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각자가 받은 십자가가 크고 작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들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봉헌한다. 97년 1월 24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5대 영성으로 지금 저희들이 봉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바로 천상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속의 자녀들은 5대 영성을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종기, 조그만 상처, 조그만 어떠한 아픔만 있어도 큰 아픔은 말할 것도 없겠니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5대 영성으로 무장되는 자녀들은 그러한 작은 상처에서 큰 고통까지도 모두 아멘의 영성으로 봉헌하고 이러한 고통들을 정말 저희들의 죄를 닦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향한 곳에 나눠주기 위해서 다 봉헌하고 계시었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그것이 5대 영성을 모르는 자녀하고 5대 영성을 따라 실천한 자녀의 큰 차이고 그 큰 차이가 났었을 때 5대 영성을 따라 산 자녀들에게는 천상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하여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일할 때 97년 8월 28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사업을 취하셨지만은 지금 막내 자녀인 한국 그것도 나주를 통해서 당신의 일, 그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에 힘을 입어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성모님 사업에 일을 열심히 해준다고 하시면은 천상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겠노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찾아다가 현세에서는 밖에도 받겠지만은 천상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말씀은 2000년 11월 2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금 주님과 성모님 그릇된 주님과 성모님을 전파하는 오류를 말고 오류는 지금 그러한 박해를 안 받지만 정말 이곳에서 발현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알려드리고 전해드렸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그러나 그 박해는 박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는 천상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상에 그럼 월계관은 어떤 때 씌워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천상의 월계관을 받아쓰게 됩니다. 이 말씀 복음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복음 말씀을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 97년 6월 30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천상의 월계관을 받아쓰게 되는 자녀라고. 지금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 어떻습니까? 시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부로부터 박해, 시련 다 받지 않습니까? 복음 말씀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 말씀에 따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달려오는 자녀, 99년 4월 3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성모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곳에 주님에 따라서 이곳에 온 자녀들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천상의 월계관을 받아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모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시련의 길이죠. 그러기 때문에 월계관을 받았었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3년 2월 6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셔요. 또 성모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2007년 5월 5일 성모님 말씀이시고 지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다면 2007년 5월 5일 성모님 말씀이고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 윤리안님과 일체하여 일하는 영혼들 2016년도 2월 10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실행한다고 하면은 천상의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003년 2월 16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좀 더 상세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절개 없는 재물은 이 시대에 하늘에 재물을 탐하지 않고 수가 없어질 세속과 타협하면서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복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바로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 바로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이 말씀을 복음 말씀에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면은 사랑의 메시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박해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진리를 보고 기뻐하며 온갖 박해 속에서도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너희가 설사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으며 시련의 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와 나의 사랑에 힘입어 보호받고 지켜질 것이니 마지막까지 되돌아보지 않고 종시 여의한다면 시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 너희는 천국으로 올림받을 것이니 어떠한 처지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서서 위척축발 위기에서 조수 불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와 내 어머니가 지키고 보호해주어 질풍 경처처럼 태워줄 것이라고 2007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욱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 파멸에 이르는 비참의 세상을 구하기 위한 나와 내 어머니의 사랑의 메시지를 앞장서서 용맹히 전한다면
마지막 날 너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내 곁에 서게 되어 천사들의 우위를 받으며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역할, 이 일이 정말 미소하고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한자 성어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저우침지의 단순한 진리를 황연대각하여라고 했습니다. 작은 깃털들이 모이고 모이면 배를 갈아진다는데 이러한 작은 정성, 작은 이러한 저희들의 성의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황연대각 확실하게 깨달으라. 이 말씀도 누차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너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구해 주리니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랄 때도 적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며 마지막 날 내 나라 내 옥자 내 어머니와 옆에서 천사들의 웅이를 받으며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2007년 12월 1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허락된 것이고, 사랑의 메시지를 알고 정말 정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는 살아계신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그 사랑의 메시지에 주님 성모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맞추는 것이죠. 함께 코드를 맞추다시피 성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저희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 지난 시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사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번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이 아닙니까? 저희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게끔 해주셔요. 성경의 내용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이고 사랑의 메시지인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며 전하는 이들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보니까. 다른 말로 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적인 존재하고 유사한 말이 영적인 몸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것은 고린도일서 15장 44절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의 그 역할은 천사들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는 이들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역할을 다른 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랑으로 일치하여 일하도록 하게 된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을 사도라고 표현하세요. 2000년 전에 사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도 역할을 저희들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긍지를 가지셔야 되고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내 작은 영혼을 도와 나를 전하다가 백척간대에서 그림 구원의 위험에 처할지라도 안전하게 구해내어 천상낙원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서 힘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여라.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백척간두, 고린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척간두에서 고린무원한 위험이 어떠한 위험입니까? 백자라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갔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고립되어 구원받을 때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구해내어서 결국은 천상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야 되고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다가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어서 서둘러 전하여라. 무엇을 전합니까?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신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2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또한 작은 영혼, 율리아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시죠. 누가 복음에 있는 말씀이세요. 12장 28절에 너희는 왜 그렇게도 믿음이 적으냐. 오늘 피웠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질 들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피웠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질 들것도 하느님께서 예쁘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해 내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는 너희에게 말로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2008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율리아님을 도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중언부언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리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닷가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 안에서 하나를 골랐고 하늘의 별들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별들 중에 고른 바로 그분이 율리아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작은 영혼과 함께 일체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에게는 너의 원인대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너라는 건 율리아죠. 율리아님의 원인대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찾게 될 것이라고 2016년 3월 2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리아님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율리아님의 역할이 이렇게 크시다는 걸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계십니다.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너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구원받은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너희의 유일한 자리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가슴피 와닿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율리아님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성모 성심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자녀들은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작은 영혼을 도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어머니 마리아의 승리를 위하여 구심열성으로 대처하여라. 지금 이제는 마음을 변치 않고 일사천리, 일사천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오로지 뒤돌아보지 않고 내리지 않고 가야 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모 성심의 승리 때까지 저희들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표선처럼 탕여하지 말고 대우 철저하여 내가 간택한 작은 영혼을 도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어머니 마리아의 승리를 위하여 고심혈성으로 대처하여라. 2011년 4월 20일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순환 고통을
바쳤습니다. 헌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겪었던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한 아픔을 겪고 있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말씀을 메시지 하고 계심을 최근에 저도 알았습니다. 2000년 11월 6일 예수님께서 불림받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로부터 편퇴를 당하여 못 박히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겪었던 십자가의 수난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을 겪고 계신다는 것. 놀라우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거 아니십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4월 1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불림받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편퇴를 당하여 못 박히는 것은 2000년 전 겪었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한 아픔을 받고 계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지속이 아니라 더한 아픔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못 박은 그 고통들을 사랑의 뺀치로 빼어드리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도 하셨죠. 인면수신한 세상 자녀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기꺼이 바치고 있는 내 작은 영. 율리아님도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율리아님도 지금 그렇게 받고 계신다는 이 표현의 말씀을 올해 어떤 말씀하셨어요? 초에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초에 정말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극심한 고통들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낙태, 태아 고통들, 그 가시관의 고통들, 채찍질의 고통들, 정말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한 그러한 회의 고통들,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지금 성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기도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심한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는 율리아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하고 보석하고 봉헌드린다면 다음번 기도회 때는 꼭 나오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2016년도 3월 1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하느님께서 세상에 파견시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사랑의 메시지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저울질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준다. 2016년 3월 1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성체가 사제께서 미사 때 성체의 그 변화되는 그 미사 성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천정을 통해서 일반 다락방 같은 이러한 것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천사를 시켜서 움직일 수도 있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국경과 나라를 초월하십니다. 2000년 전에 당신께서 신이 옷 가로를 2000년 전 지금 내리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알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말입니다. 중간성모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는지 5대 영성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저희들을 양육시키면서 정말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이렇게 신이 양육을 시켜주시는 이곳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상기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신다 하면 주님과 성모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팍팍 와서 닿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성모님을 위로드리고 위로 성모님의 영광을 드리고 윌리아님께서도 위로드리면서 우리 모두 지향하는 분들 그건 그동안 저희들까지 마리아의 구원방지에 태우고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영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